일목산인이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지표인데 아주 좋아요. 일목기념표를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치 변경 안 하고 기본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심플하게 구름대라는 기준만 사용합니다. 모든 지표들이 그래요. 한 개만 가지고 쓰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격이든 평균 제 기준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일목기념표 자체가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일봉에 썼을 때는 전환선 안 쓰고요, 기준선 안 쓰고 후행스팬도 안 씁니다. 이 세 개를 절대 안 써요. 그러면은 선행스팬 1번하고 2번만 이렇게 났잖아. 근데 이 구름대조차도 저는 음운 양운 따지질 않습니다. 빗금 요 하나가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캔들이 이 빗금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행 스팬이 26일 선행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만들어지는 이 캔들이 26일 앞에 빗금을 만든다. 지금 현재 요 캔들에 부딪히는 이 빗금은 26일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지나고 나면 이 빗금은 안 변하는 겁니다. 캔들이 막 형성되다가 여기 딱 왔을 때 26일 전에 주가 흐름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주가의 흐름과 밑에 있을 때 주가 흐름 두 개로 나눕니다.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관망이나 매매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구름대를 뚫어올려서 안착하기 시작하면 상방이 강해지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된다. 과거의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과거의 주가보다 강해야 우상향이 하는 거거든. 힘이 좋은 거거든. 26일 때보다 지금이 주가가 약하면 힘이 없다는 반증이잖아. 힘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세지는 자리, 힘이 좋아지는 자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저는 항상 구름대 밑에 있다가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 자리를 공략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기준이고 이거를 이제 112일선이나 224일선 통해서 같이 매매하는 겁니다. 구름대는 뚫었는데 200일선 못 뚫은 게 있고 구름대와 220일선 동시에 뚫는 게 있고 224일선 먼저 뚫고 그 다음에 구름대를 뚫는 게 있어요. 장기 입형 요선입니다. 1년선이 더 힘이 세고 구름대는 넘버 2. 1년의 흐름이 안 좋은데 구름대 뚫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대 밑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공굴이나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 선점하고 아니면은 뚫고 나서 안착하면 들어가면 돼요.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면 단기 매매를 하거든요. 이 단기 타점의 기준을 잡아요. 이게 기준선입니다. 분봉에서는 구름대와 기준선을 같이 활용하고 일봉에서는 타점이 아니라 힘의 세기와 흐름만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기준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 타점 잡을 때는 분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